88 프로모션 상도동 숙소 대빵으로서 나 우리 그 88 프로모션이 이제 그만두기 일보 직전에 내가 이제 그 우리 88 선수들 진윤현이 세계 랭커 그다음에 내 윤인영이 김용강이 세계 챔피언 그 김봉철, 교수님이 백종건이 붙어가지고 내가 그 진짜 운동을 내가 그만두려 했어. 어? 그 진윤현이도 이제 고향 앞으로 가고 김봉철이도 고향 앞으로 가고 김호근이 동양 챔피언 걔도 고향 앞으로 가고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운동을 그만두자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그 백종건이 보고 종훈아 니는 죽었다 깨도 세계 챔피언이 안 되니까 니도 고향 진주로 가라. 어 그래 그도. 어 그래 그래. 그 종근이가 뭐라는 줄 아나? 햄예. 쟤는 서울에서 뭐 장사도 하는 것도 있고 어? 그 운동 조금만 더 좀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 그럼 좋다 그럼 니 운동하고 그래 요삼 니는 세계 챔피언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서울 너도 집이 또 서울이고 그러니까 니는 이제 운동을 좀 더 해라.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저 고향으로 다 내려왔지. 그런데 내가 이 복싱계에 있으면서 내 예인이 거의 적중했는데 백종근인만큼 내가 적중을 못 시켰어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됐네. 그래 세계 챔피언 되었는 거라. 형님, 아이고, 친구 오랜만이다. 잘 되나? 예. 아, 멀리 너무 좋다. 네. 어. 예. 어, 공기 좋지요? 좋고, 어. 예. 너무 멋진 데서다. 조용하고, 예. 조용합니다. 어. 이 사진은 내가 사모님하고 옛날에 찍은 사진이 보기 때문이라고. 김영철 형님 그 애 돌 사진. 장호 형님, 최호삼 선수, 신영자 회장님, 요거 김영철 형님 아들. 또 행수 이거는 접니다. 이 사진 누구? 이거는 미국에서 시합 제가 2차 방아전 하사마요 쿠바 선수인데 바리산 올림픽 금메달 따고 미국에서 저 챔피언. 아, 이 선수인데 네가 옛날에 있었나? 예, 이 선수. 아, 미국에서 운전 방아전 할 적에. 예, 맞습니다. 아, 저 포스터는 내가 김재경 선수하고 할 적에. 예, 김재경 선수하고 할 때. 아, 예, 그때 내가 강명실내체육관에서. 아, 95년도네. 예, 95년도. 그죠? 예. 저때 우리 그 부산에서 옛날에 그 요사미가 시합할 때 그 포즈였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일단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 북한에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 아, 이름 뭐예요? 제 뭔데? 이름 생각이 안 나. 예. 자, 500이. 500. 와, 잘 생겼다네. 500아. 니는 알아보네. 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나이가 한 11살 정도 됐는데, 갱주마였는데, 1등도 하고, 상금 한 2억 정도 탄 말이지. 언제 경마대회에서?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은퇴하고 이제 승룡마로 교육시켜가지고 지금 저희들 학생들 어린애들 초보자용으로 쓰고 있어. 잘합니다. 또 무늬가 이쁘죠. 발이 네 발 다 색깔이. 그렇죠, 근데 그 놈. 그렇죠. 그렇게 색깔을 오른쪽 왼쪽 다 이렇게 색깔 입혀 버렸어. 이런 게 500이라고. 깜짝이야. 저 말은. 자, 이 친구한테 말을 담그는 거니까 자기도 주라고. 아, 지도 주라고. 네, 말을 차는 거예. 와, 예. 말은 아, 이 친구 잘 생겼다. 예, 이쁘다. 그죠? 좀씩 우리 회원들하고 말 탈 거예요, 두 집. 예. 챔프. 어, 야, 챔프네. 우리 생각에서 애들이 학생들이 친구 좋아하는 거. 아, 챔프.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초보자 4살짜리 5살짜리 나도 줘봐라. 예, 덩치면 그지 굉장히 순하만 말도 활발하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바닥 손바닥 앞에 다가서 저리 무수 아니마고 시간 때문에 사람 제 사진 아버지 다가서 야 우리 작은 말이다 작은 말 우리 작은 말 신드롬이네 난 요번에 들어온 말인데 굉장히 좋아 어 우리가 안녕. 지금 아끼는 말 까무순이 이 까무순이 장애물도 안 봐 어 작은 말이지만 기능도 다양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말은 뒤로 가면 안 돼 아, 이빨이 차일 수가 있으니까 아. 항상 앞으로 그 주인을 알아볼까 이거 조심하라. 자, 어우, 돈에. 항상 말들은 이 펜자를 한다고 말이야. 자, 에이, 나이. 펜자, 쇠를 어지간한다고. 어. 펜자. 발굽을 다 파고,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해, 말은. 펜자. 어지간한 거라고. 참편이 뭐, 복싱에 대해서보다도 뭐 말이 더 잘하네. 그리고, 아니, 마방, 톱밥. 톱밥도. 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첨개. 이 말은 똥이 몽골에 가면은 이 겨울에 말려가지고 먹이로 쓰고 또 불 역할도 하고 버릴 게 없지. 그러고 똥이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말은 소화를 잘 못 시켜. 그래서 위가 하나라고. 이게 똥이 놓으면 이걸 배가 고프면 자기가 먹어. 아, 지금 먹네 또. 먹어. 그 몽골 그때는 추운 데는 이걸 겨울에 말려가지고 먹이로 쓰고 불 역할도 하고 그 냄새가 그리 많이 안 나더라고 얘는 근초라고 근초 똥이야 네, 근초 와. 그 중학교 때 1학년 때부터 네가 그 복싱을 시작했더라고. 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아마추어 좀 했네. 아마추어 한 50전 정도, 60전 정도 했습니다. 많이 했네. 예. 그래 가지고 네가 부산 쪽으로 네가 예. 상장 있었나? 중학교 예, 때. 전국 대회. 전국 대회 예. 우승했나? 예. 아마추어 좀 했네 네가. 예. 어. 회장기도 하고. 어. 그래 우승해 가지고 예. 네가 부산 쪽으로 갔네. 예. 그래 가지고 부산 쪽에 가서 예. 초에서 성적을 별로 못 냈다 이거. 예 맞습니다. 그 선배도 이게 있지만은. 예. 왜 왜 성적을 별로 못 냈지 잘하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네요. 아. 예. 전국 대회 우승했는데 고등학교 때 네가 성적 빛을 못 예, 봤네. 맞지. 뭐 부산시 대회는 우승하고 그랬는데. 예. 아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를 넘어왔네. 예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갔죠. 대학을 어떤 대학? 고향을 내려가지고. 또 아들이 한다 보니까 부모님이 검토에 가면. 또 어중개비 된다고 대학을 체육학과를 들어갔죠. 아. 한국 그 당시에는 지금도 사회체육인데 그런데 한국무용과. 예. 그래가지고 1992년도에 네가 예. 프로를 데뷔했구나. 이제 포항에 해병대를 제가 입대를 했죠. 아 해병대 입대해가지고 프로를 데뷔해가지고 거기서 뭐 운동을 한번 포항 근투체육관에서 그 해병대는 근투부가 없는데 강진식 대대장님께서 근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분이 운동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포항 시내에 가가지고 김도조 씨, 아 김도조 씨, 그 프로모터를 소개받아가지고 MBC 신화, 이제
목표를 삼아가지고 MBC 신호왕 11월 달 예선전부터 가가지고 93년 초까지 결승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때 MBC 신호왕전 케어상을 받았죠. 또 라이트급의 포항체육관 백정권도 임효영을 모두 4차례 다운시킨 끝에 5회 35초 만에 KO승을 거두고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하며 이번 대회 출전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4전 4KO승에 막강 주목을 구하셨습니다. 그럼 네가 그 몇 번 시합 해가지고 KO? 네 번 시합 해가지고 4전 4KO. 네 번을 다 KO 력이네. 그리고 그 전에 9월 달에 또 데뷔전 했으면 KO 5전 5KO를. 아 그때까지 그래 5전 5KO. 신왕전에 그 4전 4KO를 KO 왕상 수상했네. 네, 맞습니다. 최우수 상을 뭐 준다고 이리 했는데 저희 이제 프로모터 김두조 사장님께서 그래도 사전 4KO면 KO상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KO 왕상을 수상하고 예. 그 김재경 국가대표 김재경 선수하고 네가 라이벌 전했잖아. 예 맞습니다. 그때 네가 판정을 이겼죠. 예, 판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 경기 평으로는 누구나 전다다 그럼 네가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 100% 100% 안 된다고 예, 생각했는데. 100%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원래 제이가 왔을 때 김재인 선수는 사실 체급이 저보다 한 체급 높은 체급이야. 라이트 헬트고 저는 라이트급이고 중량도 63kg에서 시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중량을 그리 많이 빼진 않고 우리 시합 김재경 많이 빼고 김재경 원래 체급이지. 원래 자기 아, 원래 체급이고. 제이가 왔을 때 그 시합을 성사시키죠라고 말씀해가지고 성사를 했습니다. 백종원 선수가 좀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경기도 우리 봤다. 그런 경기도 김재경 선수입니다. 기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김재경 선수의 너무 커요. 좀 작게 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왼손 오른손 일단 백종원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치명 나라에서는 백종원 선수가 가운데부터 정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멀리 네가 그 샵을 이기가지고 네가 완전 복싱계 완전 수면 위에 떠올랐거든. 그래가 네가 한국 타이틀을 갖다가 몇 년도 94년도 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누가 5회전에서 맞섰습니다. 자 짧은 펀치. 일단 네. 이강용 선수가 지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상태. 완투 안면에 그러면서 다시 반격 나서는 이강용 선수. 오른손. 완전 카버링 자세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를 똑바로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 같아요. 네, 그리고 난타전입니다. 네. 아, 백종원 선수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나 더 지쳐있는 이가병 선수입니다. 아, 거의 뭐 눈을 감고 몸으로 밀고 있는 이가병. 아, 본인이 네, 경기를 포기하는군요. 한국 타이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아, 기억은, 예,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한국 타이틀 해가지고 그때 KO로 제가 이겨가지고 네가 KO, 아, 또 KO력 있네 챔피언 예. 되고 예. 몇 차 방까지는? 그때가 1차 방까지하고 바로 동양 타이틀 도전했습니다. 네가 97년도에 예. 동양 타이틀을 했던데 예. 그러면 그 매치 챔피언 백종권과 도전자 테오필로의 12회전 경기입니다. 이제 10회전 아 왼손! 아, 네. 왼손 단발! 아, 왼손 단발인데요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10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네. 왼손 못 일어나겠는데요. 네, 그동안 너무, 또 누적된 네. 게 있었죠. 자, 백종권.
네. 그러면 그 94년 요즘에는 그냥 전초전만 하고 예, 시합을 생산이 힘들어요. 시합 방어전 안 하고 네, 시합 자체도 많이 없었죠. 1년에 시합을 한 번 제가 뭐 운동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시합 안 한 적도 있습니다. 동양 챔피언 돼가지고 네. 동양 챔피언 돼가지고 몇 차 방까지는? 3차인가 3차. 그래 3차 방 성공하고 세계 타이틀을 네가 그 부산에서 했다 이거. 99년도에 몽골에 라코바심하고 했는데 네가 99년도에 몽골에 그 라코바심을 갖다 네. 그 국내 부산에 불러들여가지고 네가 시합을 해가지고 네가 이대를 판정을 해가지고 네가 챔피언 됐잖아. 예. 네. 그때 말들이 많았잖아. 백종원 선수의 파이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회전 시작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사활을 다 걸어야 돼요. 네. 백종원 선수 원투 찍고 상대 머리를 가볍게 끌어안습니다. 힘을 다 쏟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연타 복부 공격 안면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12회전 남았습니다. 백종원 선수가 들어가다 지금 가볍게 네. 다시 한번 허용했습니다. 백종원 네, 먼저 공격, 선제 공격이 아주 좋습니다. 힘을 내라고 여러 가지 네. 다운되기 직전 다시 일어났습니다. 백종권 다운되기 직전에 가까스로 일어났습니다. 백종권 아, 정신력이 대단한 선수예요. 대단합니다. 백종권 네, 이번에 큰 걸 맞았거든요.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아주 오늘 좋은 네. 경기 보여준 백종권 그런 백종권 선수에게 네, 대단합니다.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뭐 적지에 가면 그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 뭐 저 뭐 또 사실 뭐 따지면 객관적으로 따지면 적지에 가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홈 구단도 이점은 있죠. 맞아. 이 라코바가 일본에서 그 내가 일본에서 예. 그 수고스럽게도 그 하타케 야마 타카노리 선수인데 케오르기 가지고 와가지고 니네 이제 하타케 야마 그렇지 그자 네. 라코바심이 일본에 가가지고. 뭐 5위에 케오로 이기고 와가지고 케오로가 2년 전 뺏겼다 이거 2차 방아지는 저랑 시합을 했죠. 아주 고마운 선수네라고 봐 그러잖아요. 예. 안 그래도 네가 도전 잘 안 됐을 가능성이 그렇지, 높았잖아. 그리고 중량급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또 여러 또 분들이 신경 그래. 써주지 않았으면 국내에 승산하기가 힘들었지. 또 그 시합 자체가 뭐 하이터머니도 작은 돈도 아니고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정상에 서는 거 그래 맞다 그래 그래가지고 네가 그 1차 방어전에 최규치라고 했잖아 예 국내 시합에서 그래 그때 네. 무승부를 하고 예 상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두 선수 게임의 승부를 떠나서 정말 칭찬을 했던 그런 시합을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올려치기 수단 최규철 잠시 크런치 백종관 이겼다! 자 다시 떨어진 두 선수 백종관 선수가 말이죠 끊임없이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가 그 세계 타이틀 하기 전까지는 상승세였고 키워승도 많았고 그랬는데 근데 저도 물론 뭐 전투라 하면은 뭐 운동도 중요하지만 체중 조절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체중 조절도 사실 제가 세계 타이틀이 생산이 되지 않았으면 또 챔피언이 되지 않았으면 그 체중 빼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더 세게, 더 빠르게, 더 부지런히 뛰어야 한다. 이제 곤두선 신경, 폭발해버릴 것 같은 심장, 더 이상 빼낼 것이 없는 몸은 이미 극한의 상태인데 이제부터가 진짜 정신력의 싸움. 그럼 맞다 그래. 네. 체중 빼는데 아마 힘들어가지고 시합이 파워라든지 이런 것도 발휘를 못한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가 2차 방어전에서 미국으로 원정을 갔죠. 예, 미국으로. 그때 원정으로 해가 붙던 선수가 누구?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고. 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했었 쿠바 선수인데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프로 전직도 그 친구도 그 당시에 20전 무패였고 저도 무패였고 또 그 시합이 국내 시장이 좋았으면 국내를 불렀을 건데 적지에 가야 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또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적지로 가겠다 했습니다. 접근전을 펼쳐서 상대의 그 예봉을 막아야 됩니다. SBS 스포츠 오늘 WBA 슈퍼 페더급 타이틀전 백종원 선수와 호엘 카사마리 선수의 경기입니다. 지금 5라운드 백종원 선수가 불리한 가운데 5라운드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 자 펀치를 뻗긴 해도 정확도 면에서 약간 백종원이 떨어지거든요. 네. 자 버팅 조심하라는 네. 심판에 일러주고 있는데 아직 괜찮죠? 백종원 선수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직 라운드 뭐 초중반이니까 아직 체력적인 면에서는 아주 왕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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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이제 적극적 인단시키고 아 오른쪽 면에서도 왼쪽 오른쪽 아 눈뒤에 상처를 그래요. 이 청토 이상 경기 상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모양이네요. 네. 아, 경기 끝났는데요. 네, 중단시켰는데요. 자, 백종근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시합을 했습니다. 그때 니가 눈 부상으로 해가지고 5회 네. 케어를 했잖아. 3회 눈 째주고, 4라운드 눈 째주고, 5회에 중간에 서도배가지고 TKO성으로 제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그때 개런티가 얼마 받았지? 20만 불. 그 당시 달러가 1,600원이면 되셨는가? 3억 2천? 3억 2천? 예. 와, 많이 받았네. 예. 그죠? 예. 3억 2천 어마어마. 그러면 예. 네가 그럼 네 손에 얼마 떨어지노? 50% 떨어진다. 와, 예. 그 돈 다 제 돈이네. 예. 뭐 알다시피 뭐. 밖에 나오면 뭐 그래. 또 제가 또 여러가지 하다 보니까 사업에 또 손을 대다 보니까 그래 그래 그때 네가 운동하면서 그 다른 사업을 좀 하고 있었잖아. 예. 무슨 사업했지 그때? 뭐 친구랑 뭐 은퇴하고 나서 여러가지 했지. 뭐 쇼핑몰도 하고 또 쇼핑몰 하다가 또 강남에서 또 바도 하고 비즈니스 하고 그래, 돈 많이 버렸나? 뭐 돈을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남쪽에 좀 약간 됐나 IMF 터지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 아 그때가 IMF 왔어요. 예. 그때 그거 사업을 하면서 니는 선수 생활 했다 이거 선수 생활 하진 않았고 은퇴하고 나서 아 은퇴하고 예. 나서 그때 사업을 했네. 예. 누구 때문에 했지 그때? 그때 저희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메달 받은 선수 황경주라고 있습니다. 육상 예. 마라톤 선수죠. 네, 국민연금 공단에 감독한 한명조 친구가 뭐 전화가 와가지고 마치 성마가 앞으로 대중들한테 골프 다음에는 성마니까 그래가지고 성마를 그 중국에서 건너했죠. 가까운 자기 땅이 있으면은 그 투자하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라. 그 지금은 어떤 놈? 지금은 사실 뭐 코로나인데도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복싱 완전히 다르잖아. 네, 다르죠. 또 제가 또 건투를 한 십몇 년 하다가 또 새로운 걸 도전하니까 너무나 힘들죠. 그렇지.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맞아. 또 그때 밑거름도 되지도 않고 근데 건투 세계 챔피언이 그런 의욕으로 새로운 삶을 도전을 하게 됐죠. 힘들었죠. 요즘은 코로나 1단계 내려가고 학교, 방과후 수업, 또 체육계에서 하는 대한체육계에서 하는 애들 토요 스포츠, 또 육구 공무원들 연수, 또 진주시에서는 학생 선마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좀 바쁩니다. 지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예. 있나. 우리가 그 이 대목에서 그 요삼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요삼이 굉장히 친했고. 최요삼 선수가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물론 저랑 10한 5년 동안 동근동락을 한 동생이죠. 그 요삼이 참 진짜 훌륭한 동생인데. 진짜 훌륭한 동생이죠. 센스도 있고. 그리고 최요삼 선수가 살아있었다면 많이 활동하지 않아요. 근투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들어옵니다. 오른손 한발 그렇습니다. 왼손 짧게 최호삼. 네, 역근이 좋습니다.
출발이 괜찮아요. 오른손 좋습니다. 최효삼 오른손 단발과 왼손 양쪽 좋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몰아붙일 필요성이 있어요. 아직 몸이 뒤풀리지 않았습니까? 사만 선수. 추운 날씨 아우로서 단발 슬쩍 스치는 최우삼의 주먹입니다. 초반을 10대 올려치기 아주 유력 무섭습니다. 잘 피했습니다. 최우삼 12회전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정확한 주먹이 나와야죠. 최우삼 선수 네. 12회전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최우삼 선수는 중립코너에 바짝 올라가서 자신의 그렇지 맞다. 요삼과 뭐 그런 인물은 요삼이하고 옛날 좀 약간 좀 그한 추억이 있나? 아니 추억이 많죠. 세계 타이틀 도전 앞두고 사실 주말 되면 제가 동생이랑 같이 제가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주말에 마침 자기는 주말에 집에 안 가고 그 당시에 이강남 회장님이라고 오늘 회장님 계신데 세계 타이틀 앞두고 뱀탕을 고향을 지어 왔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예방도 왔다가 일요일 날 집에 숙소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런 날 따라 집에 안 가고 토요일 날 그 뱀탕이 왔는데 제가 월요일 가니까 자기만 먹고 있더라고. 저는 자기 고향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한 며칠 후에 심정자 회장님께서 왜 행어나 안 먹노 그러냐. 형님은 뭐 설사한가 싶어서 주면 안 된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 그래서 자기는 뭐 두 개 먹고 해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 번만 먹어요. 나 한 개씩만 먹었는데 며칠 후에 그 심정자 회장님께서 알고 니는 뱀탕을 먹는 걸 못 봤는데 요삼이는 매일 먹는데 요삼이가 저녁에 하나만 먹으라고 그래. 나 하나만 먹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동안 안 먹은 거를 그 안에 냉장고에 있는 거를 몇 개 가지고 집에 갖다 놔보고 나도 어디 챙겨 먹은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좀 보고 싶긴 하지 그죠? 진작에 많이 보고 싶다. 사실 그래. 요삼이한테도 찾아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참 쉽게 안 찾아지잖아 그냥. 쉽지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요삼인데 한마디 좀 해주지. 이 사랑하는 동생인데 참 눈물 납니다. 그 당시 있을 때 잘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챙겨주지 못한 게 기억이 많이 나고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옛날 거는 자기한테 가가지고 좀 가슴에 웅크러져 있는 걸 틀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삼아 다음에 형이 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어라. 꼭 한번 찾아뵐게. 노삼아 사랑한다. 파이팅! 파이팅!